할렐루야. 예레미야 25장 들어가자. 에스겔 36장부터 48장까지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이제 전 세계가 어떻게 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 줄,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에 맞았는지 이미 얘기 들었죠. 이것이 바로 또 같은 내용으로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레미야 25장과 다니엘서 9장이에요. 결국은 주님은 여기 써있는 말씀대로 그 모든 걸 행하시고 그 모든 걸 마치는 시간이 주님은 70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는 70일이가 끝나는 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종결시킨 날이라고 했고, 예레미야 25장도 그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써있는 내용대로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영적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영적 시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진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악에서 건진받는, 또한 그 모든 죄악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날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이 시대를 읽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알아볼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우상으로부터 진정한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날이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인해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내가 너로 인해 내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 너로 인해 내 이름이 멸시를 받고 있다. 왜? 주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근데 그들의 행실이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너로부터 다시 찾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은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너를 심판해서 내가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 것을 알게 하는 일. 그러므로 내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심판하여. 또 하나는 나의 이름을 더럽힌 너로 내가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그리고 내가 너로 다시 더럽힌 내 이름을 다시 회복시켜 너로 인해 내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벌을 내려 자기가 한 자신이 공의롭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공의롭다는 것을 표현하여 만군의 영원지를 온 세상으로 알게 한 날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도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자로 주님이 그 죄를 사하고 종결케 하고 그 존재의 행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엔 벌을 내려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깨끗이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은 그러한 기로에 서는 날이에요. 벌을 받는 자로서 끝마치느냐,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되어 자신의 행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로서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표현을 쓰는데 예레미야 25장도 그렇고 다니엘서 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의 역사예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 그 말씀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한 자, 그 말씀으로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으로부터 거룩함을 받는 새롭다함을 받는 존재로서 새로워져서 다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한테 벌받은 자들, 이렇게 내용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말씀을 영접한 자냐, 아니면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자냐, 그 말씀에 빛을 받고도 부끄러운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뻔뻔한 자가 되느냐. 이 내용을 증거하는 게 예레미야 25장과 다니엘서 9장이고, 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결국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모든 걸 끝마치는 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종결시키는 날이 올 거라고. 그것이 바로 70일에가 끝나는 날에 주님은 70일에 한 일에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한 일에 동안에 또한 어떤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정확히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70일에가 끝난 날에 끝마친다는 것을 주님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이것을 알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장래요 미래에 대한 식견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베푸신 지혜예요. 이 지혜는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백성이 지혜가 없으므로 멸망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자기 백성한테 주기를 원하시고 내 백성이 그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내 백성이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 지혜를 받은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자신을 재중에 있지 않게 해요. 욕심과 탐욕 속에, 우상 숭배 쪽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상을 본 에스겔. 에스겔 36장부터 39장이 바로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은 하늘의 이상을 보여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전이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늘의 열매를 맺은 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상을 이긴 자라는 걸 보여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상을 이기고 나를 영화롭게 하며 내게로 돌아온 그 생명의 법을 내가 너에게 밝히 듣고 밝히 보게 하리라. 그게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25장과 다니엘서 9장은 그 시대의 그 배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날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에스겔은 표현했고 예레미야 25장과 다니엘서 9장은 언제 어느 때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와 다니엘서 신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읽어나갈 텐데 이 예레미야 25장을 끝마치면서 다니엘서 9장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종결 짓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 짓고 사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보기 싫대요. 그 모든 죄악을 심판하고 그 모든 걸 끝마친대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에 불의가, 불법이, 욕심과 탐욕이, 죄악이 난무한, 그리고 교만과 오만이 왕노로 타고 있는, 악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악이 성행하며 악한 자가 더 부여해주고 악한 자가 형통한 세계를 여러분들 보므로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고와 궁핍함과 가난함과 공의로움이 없는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며 상처받으며 사람들은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여러분들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세계가 되게 한 그날을 주님께서는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에 이 죄악이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을 주님은 심판하시고 종결한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주님을 향해서 끼어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볼 수 있는, 헤아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되고요. 청명과 명철도 얻어야 되고요. 그래야 남들은 자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깨어있고, 남들은 미련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총명하고 지혜로운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에 매어서 눈이 멀어 그 탐욕과 욕심과 육체를 따라 살고자 하는 정력을 도모하는 곳에 매진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굶을 자가 될지라도 벗을 자가 될지라도 그들은 그 세계에서 포로되지 않고 매이지 않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그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약의 길에 서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자신의 영혼을 깨워 주를 바라며 모든 세계를 보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망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아멘. 세상의 영적 흐름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지혜를 지닌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될 때마다 그러한 일을 행할 때마다 주님은 아벨을 그리고 에녹을 노아를 성경 여기저기 여러분이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밝히 보여주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게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심판을 행하기 전에 주님은 노아한테 그것을 알게 했고 그리고 노아는 그 지혜를 얻어서 세상으로부터 깨어있는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자신을 깨우게 한 그 지혜로 돌아오게 한 자가 노아요, 에녹이요, 아벨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그 모든 걸 알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준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그 모든 걸 보고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이 땅을 걸을 수 있는 이 시대 영적 암흑의 세계에 끼어있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하시나요, 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것을 포괄적으로 알아듣게 하려고 좀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해요.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은 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데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내가 공의로운데 너희가 공의롭지 못하다. 하지만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공의를 굳게 하면서 너희가 나에게 긍휼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공의를 이 세상에서 굳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경외해야 될 대상인데도 나를 무시하고 있도다.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찬양하는 자가 이 천지를 다스리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의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뻔뻔한 자들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이 공의를 굳게 세워야 될 자들이 공의를 굳게 하고 진리를 망가뜨리는 자기의 삶 속에서 진리를 헛되이 되게 하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 자체를 보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은 공의를 굳게 하는 그 죄악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했고 그 구원을 거절한 자는 만물을 다스리는 공의를 굳게 한 그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공의를 우리는 굳게 지켜야 됩니다. 아멘. 그것도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러므로 그 주님이 공의로서 심판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죄악을 떠나 영원한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서 행할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의로움에 반대되는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내 자신들이 그런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에 대한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랬고 여러분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또한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한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킨다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행하면 좋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돈을 선택하지 않고 명예와 권세를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기쁨을 선택하지 않고 육체의 탐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의 위익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는 현실로서 믿음 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모든 것으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에 닥치면 자신의 위익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죄와 타협을 하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공의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공의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서 또한 그분은 참되시다고 표현하는 자가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뻔뻔한 자가 돼가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죄짓기에 담대한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는 거고요. 결국은 그들은 그러한 욕심과 탐욕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부용과 자기의 정력을 도모하는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 순간에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는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 야로 날마다 밤낮 주님의 생명의 법을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자가 탐욕에 욕심에 눈이 멀어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며 정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어둠으로 사망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자는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모욕과 멸시를 받고 박해받을지라도 비웃음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할 거예요. 모든 걸 잃을지라도. 목사님 그런다고 해서 얻을 게 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내 영혼에게는 엄청나게 큰 역사처럼 보이고 종일 죽음을 당할 이 고난이 내 모든 것을 잃게 하며 만물에 찢김 받듯이 여김 받는 자리에 내가 있지만 나에게 이루어질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거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자신의 영혼에게 어떤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했고 그 표현을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그날에 이르도록 그 영광에 오르도록 그 영광을 얻도록 이끄시는 주님을 표현했고 시편 1편은 바로 모든 걸 잃을지라도 악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 열매를 맺는 자예요. 그 열매를 맺는 자의 형통함이 막힘없이 어둠에게 붙잡히지 않고 맥히지 않고 갇히지 않고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형통한 자가 될 거래요. 그러면 목사님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겉사람은 후피하였으나 속사람은 날로 세워진다는 그 은혜 쫓아 행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바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자의 모습.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삶을 살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기 위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자신의 영혼을 깨운 자는 오히려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도 죄인의 길에 쓰지 않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자가 될지라도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들은 모든 걸 잃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과 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여건과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감에서 떠나지 않고 또한 공의로서 온 세계를 주관하여 통치하고 심판하시는 주님의 공의를 자신의 땅에서 굽히지 않고 먼저 그것을 지키는 자가 되고 자신의 영혼이 진리로서 그 모든 걸 다스리는 여러분들은 오직 그 공의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땅에 그 공의를 굳게 세우며
죄악을 도모하는 그 죄악이 그들을 부욕해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는 곳에 사람들은 몰려갑니다. 그럴지라도 깨어있는 자는 혼자남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아벨의 길, 에녹의 길, 노아의 길, 모든 선자의 길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길이 다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들은 그분의 뒤를 따르기 원했어요. 그들이 가는 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으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예요. 욕심과 탐욕으로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그 지혜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 총명을, 그 명철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히 보게 되었고, 밝히 본 자들은 어린 양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들 또한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고 하나님만 다룰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자녀로서만 이 땅을 걸을 수 있게끔 하나님만, 유일신만 섬기는 존재가 되어 걸을 수 있는 자로서 모든 걸 걷고 그 죽음을 마치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보호합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의의 죽음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만 백성으로 본을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시면 아벨의 죽음, 노아의 죽음,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그 모든 게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아벨은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본 거고요. 에녹이 죽음 보지 않았던 것은 이상을 이긴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럼 노아의 역사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걸 끝마치고 예수님만에 거하여 그 지혜를 얻어 아라산 거룩한 곳에 이르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말이마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종결시키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70일이가 끝마치는 날입니다. 이때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종결시키는 거예요. 그랬대요. 제갈길로 간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이것이 참된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고 이끄는 존재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은 한심하게 보일 겁니다. 그 한심하게 보여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매도했던 자가 바로 그 악인들이었고, 그 매도를 당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있던 제자마저도 다 도망갔어요. 그 참된 길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은 홀로 그 상황에 처합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영혼에게 굳게 세우고 영원한 진리신 하나님을 영어로 깨며 경외하며 의인의 회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분은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 할렐루야! 아멘! 전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 깨어있는 주의 종, 깨어있는 선생,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 대장을 알아보고 대장의 지시를 받아 대장의 지시를 쫓아 대장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된다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장 멋진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욕심과 탐욕 속에 자신을 죽게 하느냐,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오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죽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싸우다 병마에 걸려서, 질병에 걸려서 죽느냐, 아니면 자신의 원을 덮지 않고 의인의 죽음으로서 맞이할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비록 그 묘실이 이 생의 악인과 부양원과 이 생에 있는 모든 것과 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일지라도, 같은 곳에 들어가도 절대 같은 죽음은 아니죠. 그들은
죽고 나면 심판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들은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심판을 면하게 돼. 바로 그것이 의인의 죽음입니다. 뼈인 자는 이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여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 자가 될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주를 위해 목숨 버린다는 놓고 금방 자신의 오늘 더럽힌 일을 합니다. 악인은 겉모습은 다 양처럼 깨끗하게 보이고 진짜 주를 위한 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 자의 모습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는 자의 모습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자의 모습은 그 존재에게서 아마 볼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와 상관없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휩쓸리는 그러한 자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바람에 나는 겨예요.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태풍이 몰아쳐도 아마 뽑지 못할 거고,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그 가지를 꺾지 못할 겁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의 힘을 가진 자, 또한 이상의 주관자, 이상의 자연적인 힘과 권능들, 이것이 연약해 보이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를 쉽게 꺾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그 가지 절대 꺾지 못할 거예요. 아멘! 바로 그 가지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이제 버려지는 가지가 될 거래요. 하지만 붙어있으면 주님은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깨끗이 하는 일에 매진할 거래요. 어디까지 매진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빛이 여러분 땅에 나타나도록.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 땅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않고 역사해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자가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근본 속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항상 의인의 길에 서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동행이에요. 에녹이 동행한 자가 바로 이 주님입니다.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진정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여러분들 걸어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수 중에 하나인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있는 존재로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주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그 악인의 처소에서 발견되어야 될 것입니까?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아벨은 예수를 선택하여 죽을 맞이했어요. 에녹은 추호도 의심 없이 그분과 동행을 했고요. 주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없었다면 에녹이 어떻게 동행을 합니까?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에녹은 동행을 한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그분이 걸어간 것처럼 걸어가고, 그분이 마친 것처럼 마치는 그분과 동행한 자가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에게 자신의 신을 내어줬고, 자신의 신은 바로 에녹한테 와서 에녹과 함께했어요. 성경은 그 진리를 보게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 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한 것처럼 나 또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거하여 너와 한 몸을 이루고 내가 이 땅에 걸 것이다. 바로 임마누엘이 하라.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주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드리며, 그 예배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여러분들은 예배를 받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주를 믿고 주를 경외하는 삶이 조롱받고 비웃음 받으며 세상 사람들의 외면할 때,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예수님처럼 더욱더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그분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은 행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은 너희한테 본을 보인 거라고 했어요. 나 행하는 것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나니. 이것이 바로 모든 자를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게 하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을 우리한테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어준다는 그 신인 바로 나다. 그리고 너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표현했어요. 먹는다는 건 뭡니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 주님 믿습니다.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을 단정케 해서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동양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먹게 한다는 것은 주님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네 온몸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퍼지도록.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는 그분의 보혈로 바뀌는 거고요.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온몸은 그와 하나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내가 아니요 나를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영광 이르게 할내 주 예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먹는 자는 지금 현재 기존의 여러분의 생명이 아닌 새로운 새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게 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지닌 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원을 더럽히겠어요? 안 더럽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릇대로 제갈 길로 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법 와중에 욕심과 탐욕 중에 있다면 그들과 합류하지 않을 거예요. 지독한 가난한 자가 될지라도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 받을지라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지라도 2000년 전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예수님을 이상한 자 취급했잖아요. 그럴지라도 그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그 길을 왔던 자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를 믿을 수 있는 현실을 맞이할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 속에서 행하는 주님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내가 살았은 적 너도.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생명에 대해서 의심치 말라는 겁니다. 이 생명 속에서 행하기가 두렵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너를 핍박하느냐? 비웃고. 그래도 너는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이기고 이 세상에서 그 생명 속에서 내가 살았은 적 이 생명 속에서 행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내가 살았은 적 너도. 할렐루야. 자우장산담이에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 아비가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걸으시니라고 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 하지만 그 뒤를 이을 아들들도 그 신 포도주를 마실 거래요. 왜? 그 생명을 통해서 주님은 신 포도주를 마셨고 아들 또한 그 생명을 통해서 이 땅을 걸을 거래요. 그러므로 그 아들들이 그 신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아들들은 그것이 영광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신 포도주를 마시고도 그 이가 시다하지 아니할 자들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성경에서 말하는 소수라는 그 소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길은 좁다. 멸망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누가 일부러 멸망길을 들어선 사람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핍박하는 주의 종들이, 매도하는 자들이, 헤아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가 지옥 갈 짓이라는 것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들은 그것이 예수를 죽인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멸망으로 돌아오겠다는 걸 꿈에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치 않는 자는 그렇게 망하도록 놔두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결국 그들은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죽음 맞이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깨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고요.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보시면 하나님한테 그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 속에서 예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고요. 그 생명 속에 있게 된 예수님은 그 생명을 헛되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그 생명이 실상이 되도록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그 생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길도 예수님은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생명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살립니다. 그리고 부활에 올라온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게 했던 그 생명을 헛되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퍼졌고 수많은 신이 있게 된 겁니다. 2000년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 있게 한 주님도 증거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믿는 믿음 안에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만백성한테 그 생명을 보게 하였고 나 또한 내게 준 이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생명의 법을 배우리라. 아멘. 이것을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그 진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분의 법이에요. 아멘. 생명의 법.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긴 분입니다. 죽음을 죽이고 부활해 하늘에 올라간 분입니다. 바로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을 성령의 생명법이 알려줍니다. 주님이 있어 우리는 있게 된 자예요. 내가 있으므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되죠. 말 그대로 주님이 있으므로 내가 있게 해야죠. 그냥 주님이 있어도 나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란 존재는 말 그대로 자. 결국은 주님을 없게 한, 주님을 떠나게 한 죄악의 괴물이에요. 이 자아가 파쇄됨으로 구속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 주님 자체가 나의 전부가 되는 날이죠. 왜? 내가 주님이 있어 인자니까요. 주님이 있어야 내가 있으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죠.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함은 그분의 생명은 그분의 영원함은 그분의 영광은 그분의 빛은 그분의 정결함과 깨끗함은 다 내 것이 돼야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은 내 안에 이제 하나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자아는 완전히 파쇄가 되고 구속하신 내 주를 보는 날이요. 이 은혜와 하나 된 우리를 나눌 자가 없으리라. 영광!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자신을 내어주는 그 생명의 능력을 인자가 되고 또한 그 능력을 입고 그 은혜의 법을 배워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주님 만난 자가 사도 바울이고 사도들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혼인하는 날이 바로 그 생명의 법과 혼인하는 날이에요. 네. 여러분은 그의 살갗 피를 먹고 그 능력의 옷을 입고 그네를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 걷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이 땅에 걷는 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이 생명 속에서 행하는 걸 두려워 말라. 네. 내가 살았은 적 너도 살리라. 네. 이것을 먼저 얘기한 것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 먼저 나온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여러분들로 자신과 하나 되게 하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도록 거두절미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는 날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빛비침에 여러분들은 사망한 자가 되고 그 빛을 믿는 자가 되고 그 빛을 믿는 자가 되므로 빛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빛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날의 그 역사 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이루어진 날이고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을 듣게 되고 이루어지게 돼야 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이렇게 나. 아멘. 그러므로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주기로 하고요. 이 말씀이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살짝 표현하자면 25장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1, 2, 3, 4절을 다 읽어줘야 되는데 이제 5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땅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다 그랬다 제가 기록과 악한 길에 서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악행에서 돌이키라.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릇되어 제갈길로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고 악한 길과 악행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빛을 비칩니다. 그 빛은 악한 길과 악한 행위 속에서 있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그러므로 네가 지금 이 빛빛침을 통해 이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이 빛 앞에 있는 이 빛을 보고 네 자신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며 네 모든 악한 길에서 네 그릇된 행실 속에서 주님처럼 살아오지 못한 행실에 대해서 네가 돌이킨다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족의 애쪽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할 거래요. 너희 열족에게 애쪽에 주었대요. 잘 보세요. 아벨, 에녹. 아벨은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영원히 있게 한 땅.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갑니다.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하나님은 에녹과 아벨을 거하게 한 겁니다. 그 땅, 영원한 생명. 주님은 이날에 모든 악에서 여러분들이 돌킬 수 있도록 빛을 비출 거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도 이러한 길을 걸었다. 그러므로 너도 이러한 길을 걸으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생명길로 들어갈 자여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는 주님에 의해서 그 생명 속에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에게 자신의 생명이 있길 원합니다. 그 생명이 바로 여러분들을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받아라! 받을 쳐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여러분들로 애쪽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땅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주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남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깨어서 바로 지극히 적은 소수라는 참자가 적다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 아버지께서 베푸신 모든 지혜로움과 총명과 명철을 얻어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서 정말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께서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또 참자가 적다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발견되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바라오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곳이 오니 우리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하게 하는 그 장래에서 우리가 발견되길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